자, 시작을 해보십시다. 저할줄 몰라요. 일단 네. 이 볏짚을 이렇게 볏단으로 만들어야 돼. 아, 네. 이렇게 있지? 네. 이거를 가운데로 나눠. 네. 그리고 끝에 쪽으로 이렇게. 아, 끝에.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꽈서 잠깐만.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꼬아서. 저쪽 편으로 하나, 이쪽 편으로 하나. 아, 그렇게 이렇게 X자로요? 그렇게 아, 해서 네. 얘가 집단이다. 네. 그럼 이렇게 아, 딱 돌리는구나. 돌려서 밑에다가 쓱 넣어주면은 예. 이제 집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커야지. 거기 가서 시작을 해보자고. 아니야, 내가 왜 이래? 그렇지. 맞나? 이렇게. 선배님 단이 작은데 나오면 갈수록 단이 커지지? 아, 단이 커지면 묶기가 힘들구나. 아니요,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많이 하셔야 된다. 이 기회가 없어, 이런 기회가. 집은 두껍게 하고 집은 있어. 쌓아놔도 웬만해서 쓰니까. 썩질 않아. 내년도 쓸수 있고. 이거 구하기도 힘들어. 선배님의 마음을 읽어서 열심히. 아, 이거 든든하다, 이거. 어, 따뜻하다, 그러하니까. 으쌰! 선배님, 이걸로 꼼장어도 구워 먹잖아요. 야, 먹을 거 생각은 정말 잘하는구나. 꼼장어 이거 구워 먹어, 삼겹살. 으쌰!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 으쌰! 수고했어, 수고했어. 와, 든든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 다시. 다시 또. 반 옆에다가 날르면 될 것 같아. 와, 진짜 뭐가 났어요? 저번에 뿌렸잖아. 와. 추운데 세상에. 오! 마늘! 그거 양파. 네. 저쪽에 파. 파 심으면 돼, 저쪽. 네, 네. 봐봐. 와, 너무 신기하다. 자기가 씨 뿌린 게 나은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와, 너무 신기해. 우와, 얼지도 않았어, 이 추운데. 오, 이거 봐! 매번 볼 때마다 신비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겨울에. 모든 풀들이 다 죽고 있는데 얘들이 나오고 있잖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와. 겨울에 기운을 싹 몸에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생명력이 있겠다. 식물이 에너지가 그냥. 그러니까 저런 먹거리가 약인 거예요, 그죠? 약이지, 다 약. 꽤 많이 갖고 왔어, 우리.
괜히 부자 된 기분이야. 이렇게 위에다가? 요 사이사이 싹들이 알아서 비집고 알아서, 나올 거야. 알아서 비집고. 깔아주면 보온도 되지만 잡풀도 안 나. 따뜻하겠다. 목화 소미불 같을 거야, 애들한테.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소들 이거 끓여갖고 먹이잖아요. 염물. 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그 먹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눈 이렇게 커가지고 먹이 전쟁이 일어나겠어. 예쁘게 깔아줘야지. 어때? 좋습니다. 이거 선배님이 직접 장작 패신 거. 자기가 뭐 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마늘을 구워 먹자고 오늘. 아니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음료 그 인간 저 환생한 저거 되는 거, 인간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뭐가? 우리 너무 좀 웰빙인데? 아니 우리가 건강하자는 프로인데 이렇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빨리 가서 갖고 와. 가만 있어봐. 냉장고 뒤져와. 아 뭐 있어요? 특별한 날에는 좀 뭔가 좀 버라이어티하게 파티인데. 뭐야? 뭐 있네. 구울 수 있는 건 다 구워야지 사람이. 가면서. 이거 뭐야? 소세지도 있구만. 선배님 엄청 많아요. 구울 게. 왜 그거? 뭘 하나로 이렇게 싸? 아니 파도 구울 거고.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비엔나 소세지도 있어. 아니 그건 내 비장의 무기인데. 와 대박. 이거 다 구워 먹는 거잖아. 아 그리고 여봐. 선배님 제가 이거 가위로 자른 거 보세요. 어머 이거 뭐예요? 이게 어머 이게 고추잎이고. 네. 이거는 뭐게? 이거 무청. 무. 어떻게 알았어? 무 알죠. 무 그 차가 그렇게 좋대는데? 그거 먹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주위에. 근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커피 먹는 것보다 이런 차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은 끝내죠. 그럼 고추잎 차는 비타민 C가 많아요? 비타민 계열은 네. 대마왕이야 얘가. 아 진짜. 네.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네.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이런 거 보잖아. 네. 되게 재밌어. 차 맛이 들었는지 한번 살짝만. 벌써요? 살짝만 한번. 근데 볼까? 저것도 농사 지신 거예요? 고추도? 네. 좀 마셔봐. 아우 감사합니다. 맛이 들었는지. 오 냄새 좋아. 응. 우와 희한하다 맛이. 구수하기도 하네. 구수하고 풀향도 있고 맛있네. 따뜻하다 이제. 야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죠? 응. 이거 파 드셨어? 먹었어. 파가 우와. 최고야. 세상에 알 같아요 알. 감사합니다. 향긋해. 힘내준다. 우와 선배님. 응? 꿀이에요 진짜. 맛있을 거야. 우와 농사 진짜 잘 지신다. 올해 먹은 고구마 중에 제일 달어.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네. 달봐 한번. 달이 아까 빨짝했는데 구름 속에 싹 가려졌잖아. 근데 이런 밤은 드문 밤이에요. 진짜로. 오늘 좀 이기적으로 네.
우리 불로촌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만 저렇게 달처럼 앞날이 환하고 건강하고 동그랬으면 좋겠어. 안 보는 사람은 먹구름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최근에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잖아, 촬영. 네. 뭐야? 지금 이제 사극은 뭐 남자 역, 여자에서 막 남자로 왔다 갔다 하는 역을 맡았어요. 우와, 그 몸을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몸은 남자로 나오니까 이제 액션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안 힘들었어? 근데 우리 나이 때 어려워. 사실은 능력이 돼야 하는 거잖아. 관절이나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런 걸 하는 거지. 아, 그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김준배라고 아시죠? 영화배우. 준배 형하고 둘이 내가 옛날 선무도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을 둘이서 맨날 대련을 하는 2년 동안 말도 안 하고 맨날 같이 발차기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극심하게 막 몸을 푸시를 하니까 이게 뼈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 요즘은 어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가냐면 40대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다리를 뻗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되게 조심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12초 정도 지속했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무릎 건강이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면 못 견뎌. 해봐. 이게 어깨 넓이로 딱 벌려갖고요. 이제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내려가. 네, 요 정도. 근데 뒤에 이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아, 뒤꿈치를? 예, 예. 이렇게 들으라고? 들어서 이렇게 12초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천천히 가네. 여섯. 이게 맞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이제 일어서면서. 오, 선배님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야. 이게 엄청 힘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상은 없는데 이제 조심하라는 거지. 원래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